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긴 바지, 긴 팔, 뭐 청바지가 네네네. 등장할 정도로 날씨가 완전히 풀렸는데 네네. 그동안 여름 동안 여러분들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네. 아, 그래도 아직은 뭐 한 한두 시에 해 나면은 덥긴 더운데 아직 덥죠, 좀. 그래도 저녁에 선선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나요. 정말 재밌는 거는 33도인데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체감이 이게 사람이 정말 얼마나 환경에 금방 익숙해지는가 그러니까. 하는 거를 옛날에는 33도면은 이거 더워서 못 사는 온도였는데 올해는 33도만 돼도 고맙구나. 그리고 지금 시원하다고 하는 게 사실 28도, 29도예요. 맞아요. 그 원래 열대야인데 우리가 초열대야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한 28도만 돼도 추워. 벌써 추워. 겨울에 큰일 났어. 이제. 겨울 큰일 났어. 이제.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한데 이 좋은 날씨를 즐기는 것도 한 달 남짓이 아닐까. 네, 또 바로 그렇죠. 추워지겠죠. 네. 네. 즐길 수 있는 동안 열심히 즐기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은총 씨는 또 날씨가 약간 선선해진 이때 또 일본 투어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네, 가서 또 연주 또 좋은 날씨 즐기시면서 네, 연주 활동 즐겁게 하다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은총 씨와 함께 같이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이 락보드 네. 페달 보드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이 보드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은총 씨랑 저랑 같이 했었던 그 수많은 보드들 있죠. 네네네. 그 보드들이 약간씩 이 락보드를 쓰면서 약간 변경된 스펙들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버전 2로 조금 바뀐 그런 보드들을 이번에 이 락보드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네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저희가 간단하게 이 보드 시리즈를 개괄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오늘 이렇게 락보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 컴팩트 120만원짜리 네. 있었죠? 네. 그거의 버전 2. 네. 그리고 올인원 프리미엄 225만원짜리의 버전 2. 네. 그 다음에 올인원 프로페셔널 397만원짜리의 버전 2인데 이 버전 2가 뭐 스펙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가격이 막 올라간 게 아니고 네. 거의 2만원, 3만원 차이 네. 안에서 해결이 될 정도로 가격에는 거의 차이 없게 구성만 네. 잘 바꾼 그런 보드들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네네. 이 락보드라는 회사는 이 2018년도 모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네, 대단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18년도에 개량을 굉장히 엄청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남쇼에서 갑자기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실효성이 많이 검증이 되면서 갑자기 좀 확 떴죠 올해.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첫 시간에는 락보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스펙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보드의 개괄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듀오 2.0, 트레스 3.1, 그리고 쿼드 4.1, 그리고 싱크 5.2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읽는 방식에 따라 이 싱크는 이탈리아어로 친쾌라고 뭐 네네네. 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뭐 그냥 영어식으로 싱크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대응하는 보드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사실 우리가 페달보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페달 트레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럼요. 있겠습니까? 네. 무조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락보드의 듀오 2.1 같은 경우에는 페달 트레인의 나노와 네. 완전히 대응을 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 3.1은 메트로 20SC와 대응을 네. 하는 모델이고 이 4.1은 클래식 주니어 SC 그렇죠. 그리고 이 쿼드 4.2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2 SC와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그 사용하고 익숙해졌던 페달 트레인의 그런 사이즈에 그대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약간 보드 구성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대응해서 바꾸시면은 그죠. 전혀 무리 없이 모노 케이스에 그냥 그대로 쏙 들어가는 거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하드 케이스가 모든 사이즈에 제공된다라는 네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플라이트 케이스가 갖고 싶어서 이 페달 트레인의 그 하드 케이스 제공 안 되는 모델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사이가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락보드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소프트 케이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밖에 케이스도 되게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이 락보드 전용 케이스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 이렇게 로고가 네. 새겨져 사실 있습니다. 뭐 페달 트레인 그 전 가방이랑 뭐 디자인이 뭐 딱히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뭐 가방이 사실 페달 트레인도 뭐 그렇게 특출나게 이쁘다 할 포인트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네.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안에 이렇게 부드가 달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구멍들이 좀 다르죠. 네. 이 지그재그 형태로 네. 좀 많이 뚫려 있어요. 네. 많이 뚫려 있어서 이 뒤쪽에도 보시면은 뭔가 선을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에 네.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여기 이제 뭐 벨크로랑 각종 부속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게 여기 2.1에서 볼 때는 이게 크게 뭔가 아 구멍이 많은 거야? 라는 느낌인데 이 5.2 딱 가서 보면은 그렇죠. 구멍이 막 진짜 무수히 뚫려 있는 느낌이 딱 들죠. 네네네.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은 페달을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으로 선을 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기가 용이해서 네. 페달을 각을 맞춰갖고 딱 그렇죠. 잡아주기 좋고 그리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편했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못 느끼겠지만 이제 좀 큰 사이즈로 가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이야기 할 수 없는 우리 페달 트레이는 한 줄이 그냥 쭉 쭉 그렇죠. 뚫려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하필 그 구멍이 난 사이에 공간이 나는데 거기 페달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쵸. 그 자리는 그냥 휑 뚫려 있고 만약에 비어 있는 거라면. 근데 그쵸.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지그재그로 격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도 이렇게 틈 사이로 내가 요 공간을 쓰고 싶으면 여기 붙이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페달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막힘 없이 짤 수 있는 거죠.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도 올릴 수 있고 어디에서도 그렇죠. 선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물망 같은 그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락보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구멍을 많이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뭐 거의 같은 재질을 사용함에도 이게 경량화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뚫음으로써 오는 되게 또 하나의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가격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페달 트레인의 그런 시스템에 그 이미 보드가 딱 짜여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로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쵸. 페달 트레인을 사용을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야 저런 시스템이? 라고 확 꽂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량이 엄청 많이 되기는 했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또 새로 이제 페달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희소식이겠죠. 좀 더 저렴하게. 그렇습니다. 또 좋은 거를.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점점점 이렇게 시스템들이 개량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우, 야, 이거 크네요. 상당하네요. 굉장히 크네요. 싱크 5.2. 자, 이거 열어보면 이제 그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네. 약간 실감이 되실 거예요. 아우, 정신이 없죠. 야, 이거는 엄청 크네요. 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박스만 씌워주시면. 네. 지금 뭐 이렇게 밀봉돼 있는 것도 와, 뭐 엄청나네요. 진짜 큽니다. 진짜 크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하도 뭐 네. 밑에 막 깔리고 네. 뭐 지금. 네, 이렇게 잘 밀봉이 돼 있고요. 한번 네. 꺼내볼까요? 가방은 일단 또 가방도 또 치워 네, 또 치우겠습니다. 네. 밑에가 점점 어수선해 네, 어수선해지고 있죠 지금. 자 빼주시죠. 네, 요게 오 바닥으로 또 예. 막 자 자 이제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실감이 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8, 9, 72, 네. 72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면 더욱더 티가 나는 또 하나의 스펙이 뭐냐면은 이쪽 뒤쪽에 이 마운트 자리예요. 그래서 구멍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예 하우징이 짜여 있어서 여기다가 그 파워를 넣은 다음에 그렇죠. 파워에 우리 패치 케이블을 달 수 있는 그런 그 마운트를 이쪽에 장착을 하셔갖고 활용도를 더 높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사선으로 보시면 여기 이쪽에도 지금 구멍이 다 일일이 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선이 어디로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9획을 넘나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다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넘기려면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넘기던가 뭐 그렇죠. 해야 되는데 뭐 그렇죠. 네,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액세서리로 파는 거지만 밑에 마운트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이제 그냥 예전에는 뭐 구멍을 뚫거나 뭐 나사를 박거나 이러면서 뭐 부러지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 그냥 네. 닫으시면 돼요. 예. 그냥 놓고 닫으시고 잠그면 됩니다. 잠그면. 네네.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제 그 패치 세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많고 확장성이 좋다라는 게 락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충분히 어수선하지만 한 번 더 어수선해지겠습니다. 네. 난리가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락보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드 케이스를 이렇게 하시려면 아마 기존에 없었으니까 어디 가서 커스텀으로 오더건 짜셨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이제 락보드는 아예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드 4.1이죠? 네. 사이즈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나노든 뭐든 와, 뭐 자, 이 안쪽에 이 엠보싱 들어 있네요. 네. 아예 보드도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 있죠. 있습니다. 자, 보드 빼고 안쪽에 내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넓은 내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안감도 아주 튼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또 보드를 짜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로망일 수가 있거든요, 이 하드 케이스가.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해외 공연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약간 좀 필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보드 뭐 이 정도 사이즈로 쿼드 짜면은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가는 뭐 200만 원 그럼 2,300 할 수 있는 충분히 고가의 그런 네, 장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렇죠. 하드 케이스를 미리 구비를 하시는 게 그렇죠. 이제 연주 활동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뭐 듭니다. 깨알 같은 거지만 또 뭐 이 네. 디자인과 요 요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 보셨지만 뭐 역시 뭐 이 락보드의 이 브랜드 뭐 이렇게 네, 딱 여기 로고 로고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케이스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락보드의 전체적인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제일 큰 특징, 그리고 공간 활용성 좋고, 그리고 각각이 대응하는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버전 2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락보드로 짠 그 커스텀들을 네. 3시간에 걸쳐서 추가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어수선해지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지금 무슨 우리 약간 뭐 어디 이제 장사 나가고 잡상인가 잡상인가 되는 너무 많아 잡스러운 게. 자, 그래서 우리 사이즈별로 해서 듀오 2.1과 쿼드 4.1에 해당하는 보드 실제로 장착된 모양을 여기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락보드에 올라가 있는 이 페달들이 이런 식으로 선정리가 네. 되게 여유 있게 네네네. 네, 구멍을 활용하고 계신 거를 뒤에도 활용하고 있는 거를 식으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치욕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리뷰를 이제 해드릴 건데 네네네. 선정리가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이걸 보시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쿼드 4.1에 해당하는 선 정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선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뒤쪽에 마운트를 통해서 지금 네네. 파워선이 나와 있는데 이 마운트가 뒤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조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잠그면 네. 됩니다. 잠그면 그리고 네, 선 정리를 보시면은 역시나 어느 구멍에서든지 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선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확실히 보드만 들었을 때도 그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네. 여기 이거 이펙터들 다 올려놓고 나니까 이 보드에서 요만큼 빠진 것도 무게에 꽤나 많은 영향을 그러네. 미쳐요. 네, 그래서 들 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네. 컴팩트한 느낌. 자, 이런 개량형 락보드로 만든 이제 페달보드 버전 2들 다음 네네.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점수를 드리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뭐 은총 씨부터 약간 한 줄평식으로 그래도 정리를 네네. 한번 해볼게요. 은총 네네네.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뭐 제 한 줄평 뭐
어떨까요? 더 이상 너가 학교 짱이 아니다. 네. 뭐 아, 굉장히 직설적인 한 뭐,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되게 독식했잖아요. 네, 아니 이제 스타트는 힘들 다 했죠. 네, 근데 이제 2018년 되면서 뭐 템플로디오라든가 심지어 모노에서도 자체 페달보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또 이제 락보드가 이제 2000 이제 뭐 다른 버전이 아니라 2018년 신형 버전이 여튼간에 이런 추세들이 이제 점점 계속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1위를 달리고 독식하던 회사들도 이제 조금씩 이게 또 뒤집어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페달 트레인의 독주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명을 주셨고요. 저는 구멍으로 잡은 두 마리 토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활용도 좋았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무게도 줄었고요. 네네. 결국에는 페달 트레인과 락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인 이 무수한 구멍이 두 가지의 장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바로 버전2 페달보드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게타임스 더블타임스.